멤버들이 연기의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연기의 꿈이 있는 친구들은 네. 사실은 이게 뭐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네. 이런 거 보고서 따라 해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네. 이걸 따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요. 멤버들의 연기력을 한번 네. 와,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김수현 씨가 웃는 장면이죠. 소리가? 너무 슬프게 웃어. 이걸 따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따라하죠? 한 번 더 봐요. 이게 정확하게 따라하시려면 눈물이 왼쪽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조절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의 네. 안구 컨트롤을. 네, 아까 누구였죠? 의진군, 찬군, 또 기준군. 네.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 한번 도전해볼까요? 아니 뭐 대사 없잖아요. 약간 네. 그 울면 되니까. 감정 연기로. 감정 연기. 와. 음악 똑같은 거 없나요? 없어요. 아무 슬픈 음악. 가자! 찬이부터 한번 네? 연기를 해봤으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아, 찬이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감정 잡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준비됐다 그러면 왼손을 올려주시면 아, 잠깐만 슬픈 생각 오늘 데스티니가 주제인 것 같네요. 오, 역시. 왔어. 지금 찬군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죄송해요. 재밌게. 아니, 그게 나 표정부터. 에러. 표정부터. 30초만 달래요. 자, 왔어.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 누나가 선물 줄게. 오, 눈썹. 아니야! 뭐야? 아, 지금 침이 다 말랐어요. 예. 침도 말랐고. 야, 대원이는. 네. 영화는 안 되고 SNL 보네. 대원군은 내일 패스고요. 호정군 가보자. 빨리 해볼게요. 빨리 해. 한 3. 오, 또 빨라. 음악 고. 오, 나올 것 같아. 시킨다는 거는 한 명이 울어야 돼. 무조건 당연하잖아. 선물을 주고 싶은데 왜 안 울어요? 그냥 바로 연기하면서 감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바로. 네. 그래 앞에 무슨 막 뭐 썸텍스트 이런 거 상관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말을 해도 돼요.
채팅창에 뭐라고 올라온 줄 알아?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팬분들이 막 원래 이런 거 막 시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안 하지 말래요. 다 웃어. 품하자 애들아. 그래요. 우리 무대 열심히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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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합시다. 무대 열심히 하는 걸로. 아니, 그리고 막상에 또 연기하면 또 잘하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네,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네. 리프팅 그룹 UNB입니다. 네. 네, HESSA 햇사님께서 네. 아이돌 리프팅이 돼서 제일 좋은 점이 있다면?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은데 더 유닛을 통해서 UNB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리프팅 되고 가장 좋은 점? 그거 다 각자 느끼는 거 좀 다른데요? 네, 한 명씩! 네, 일단 다시 이렇게 무대를 설 수 있다고 있게 된 게 너무너무 좋고 무대를 많이 서고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팬분들한테 네. 그게 가장 좋은 리프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멤버는?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된 게 와우!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네. 그냥 이렇게 또 팀이 언제 모일지 모르겠어요. 진짜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친해 보여요. 네, 그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그거 있어요. 일단 저희 또 부모님이 또 네. TV를 틀었을 때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약간 아~ 효도를 조금 효도 아닌 효도죠. 아~ 사실 뭐 그럴 수 있다는 게 아, 그게 중요하죠. 그래요. 아니 뭐 네. 사실 저는 네. 멤버들 중에 네. 원래 또 공연을 하면서 봤던 친구도 있고 연습생을 같이 했던 친구도 있고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리프팅이 돼가지고 더 약간 뜻깊고 뭔가 약간 네. 괜히 제가 기분 좋고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13개월 중에 지금 2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제가 사실 계약 기간이 네. 이제 7개월에서 이제 1년 이제 4개월 네. 정도 이렇게 됐는데 네. 14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벌써 저희가 이제 활동한 지 2개월이 됐다고 했는데 네. 금방 또 금방 눈 깜짝하면 또 시간이 갈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좀 덜 쉬고 많은 분들을 좀 만났으면 하는 소중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지만 소중한 시간 네. 네.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막 이렇게 같이 뭐 너무나도 음식도 해먹고 네.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우리 채팅창에 팬분들이 올려주는 것도 좀 읽어주세요. 12미 시켜줘서 고마워요. 우리 만나러 와. 저게 제일 중요한 거 맞아보자. 헤어지지 말자. 빨리 팬분들 뵈러 좋아해 빨리. 네. 우리 아까 필독군 필살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아 이 집 어디 나와요? 빨리 보고 싶어요. 소중한 지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시계 건전지 갖다 버리자. 우리 지들 사랑해줄게. 오래 가자. 고마워요. 13개월, 13년처럼 보내자. 오. 방송 좋아. 대현이 표정 우수에 젖었다. 대현아, 멍 때리지 마. 한솔이 이쁘기 귀여워. 오래 봐요. 오래 길게 봐요. 오래 가요. 유엔비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해. 많이 사랑해. 오리다. 귀엽다. 귀여워. 여기까지. 유엔비 사랑합니다. 순발력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해진 멘트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 역시 속독입니다. 자, 코카님께서 네. 네?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할 건가요? 네. 우리 멤버들 다 같이 한번 그러면 손을 들어봅시다. 다시 태어나도 네.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겠다. 하나, 둘, 셋, 예! 예, 죄송합니다. 귀여워. 마르코 군이랑 호정 군이 약간 이게 왜? 그래요? 물어봅시다. 호정은 왜요? 아니 제가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쾌걸 춘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검사가 되게 엄청 멋있어 보이는데 은근 씨! 검사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드라마 언제 드라마야? 나 20살 때 드라마인데 13년 전 드라마를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네. 검사라는 멋진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야, 그건 공부 못하면 네. 이 검사 되는 거야. 아, 이 검사도 공부 잘하지. 근데 이제 그 검사랑 좀 다른 네. 검사 느낌이니까. 아, 되게 네, 특이하다. 잘 어울리네요. 네, 어울리긴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마르코 군. 저는 사실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경찰? 경찰. 왜 근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못했어요. 아,
아, 뭐, 안 돼서. 제 혹시 뭐 횟집 해볼 생각은 없어요? 아, 나중에. 네. 아, 진짜? 생각 중이에요. 아, 귀여워. 다시 태어나면 경찰을. 포기하고 횟집. 횟집을. 그래. 다시 태어난다고 공부를 잘할 거라는 그런 네. 보장은 없어. 맞아요, 맞아요. 다시 태어나도 잘 어울리네. 공부는 보장이 안 돼. 그래요. 뭐 두 분은 그렇고 다른 분들은 다 다시 태어나도 가수를. 네. 우리 그만큼 네. 우리 또 UMB 다시 만나러 와야죠. 네. 다시 만나러 와야죠. 네. 데스티니처럼. 마르코 씨 횟집에서. 아, 힘내다 씨. 사장님 할 시간 이제 횟집에서. 검사랑은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검사랑은 안 돼. 좋은 일로 만나고. 검사랑은 만나야 돼. 검사님 잘못 만나면 안 돼. 네. 아, 되게 특이하다. 검사라고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있잖아요. 저희는 멘트했던 황치열 씨가 왔다 가셨어요. 네. 보셨어요? 영상 편지? 네, 영상 편지. 네. 그 영상 편지를 저희가 VCR로 띄워서 혹시 안 본 멤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볼까요? 저 원다. 기준섭이. 시오님. 제자가 나와요. 유엠비. 아, 유엠비. 네. 유엠비는 사실 제자가 아니라 그럼 무엇이요? 아, 어떻게 보면 뮤지션이 되기 위한 옆에 긴사비 같은 그런 거였죠. 긴사비! 긴사비! 네, 아, 우리 유엠비 네. 친구들 정말 네. 너무 고마워요.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그리고 뮤직뱅크 때 사실 그때가 카메라가 안 나가는 방송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너만 자꾸 떠올라 하면서 아, 뒤에서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열광적으로 같이 춤춰주고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UMB, 우리 UMB 너희들은 곧 최고가 될 거야. 파이팅. 와! 형 항상 응원한다. 와! 신나다! 신나다! 이쯤 되면 답 영상 한번 또 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원이가 네. 제가 또 네. 하겠습니다. 어, 네, 이쪽 카메라. 이쪽 카메라. 이번 카메라. 네. 황기현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UMB 대표에서 제가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됐는데, 네, 저는 황치열 선배님께서 뽑아주신 1부2 때문에 UMB가 됐거든요. 와우! 네. 저를 뽑아주실 때 분명히 엄청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저를 믿고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황치열 선배님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게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쁘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갔을 때 항상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저희를 맨날 챙겨주시고 저희 항상 잘될 거야 성공할 거야 앞으로 이제 잘될 일만 남았잖아 이렇게 저희를 믿어주시는 모습에 정말 저희가 맨날 너무 감사드린 마음밖에 없거든요. 진짜 앞으로 더 UMB가 잘 돼가지고 황치열 선배님께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 다시 하겠습니다. 와! 그때까지 열심히 저희 지켜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제, 너무 감사드리는 게 너무 많아서 되게 씩씩하고 너무 좋아하시겠다 한철 씨.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B 씨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B 씨께서 방어회를 사주신다고 하니까 방어회. 예, 어떻게 됐나요? 약속은 혹시 지키셨는지. 방어회. 네. 방어회 오겠습니다. 철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 방어 이제 기다리려면 좀 6개월 기다려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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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또 선배님 많이 바쁘시니까. 네. 네. 뭐 시간 혹시 나시면 네. 뭐 이제 방어는 이제 겨울이니까 그쵸 그쵸 뭐 물회 정도라고 아 좋다 좋다 물회로 네. 아 그러면 뭐 사실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우리 리더가 대표로 우리 B 선배님한테 물회 혹시 물회 이야기를 오늘 아 네 선배님 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UMB 필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아, 매번 이제 술 마실 때마다 방어회를 사주신다 그러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연락을 먼저 못 드려서 그거는 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세요. 네, 이제 따님도 네, 순산하셨고 지금 드라마 촬영에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대표로 이제 번호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제 또 여름이니까 오징어 물회에다가 물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